스니커 부분 대한민국 1위 100만 유튜버 신발 리뷰입니다. 덩크 4개를 다 모았어요. 시라큐스, 올리브, 켄터키, 짐레드 이렇게 모았고요. 짐레드 같은 경우는 유니버시티 레드라고 쨍한 빨간색이 있지만 그 친구는 이제 화성으로 갔기 때문에 짐레드로 대체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주황색 시라큐스, 이 친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색깔이 되게 쨍하고 요 켄터키랑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얘네 둘은 추가 여분권도 달려 있고요. 둘 다 재발매 품이죠. 그리고 이 올리브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카키는 블랙 번골에 못지 않을 만큼 코디하기도 용이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블랙은 흔하지만 좀 더 포인트 주기 좋은 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올리브 카키색을 정말 추천을. 왜냐하면 특히 이 시라큐스 같은 경우에는 색이 이쁜데 너무 강해요. 진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네 이쁘네.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쨍한 레드색이 아니에요. 고추장색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그래 둘 중에 가격 비슷하면 유니버시티 레드 쨍한 색으로 가는 게 훨씬 이쁘지만 얘는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사람들이 초이스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한번 디테일하게 한번 더 이렇게 쫙 보여드려야지. 짐레드, 켄터키 역시나 보편적으로 얘가 1등일 것 같아요. 그리고 얘가 참 재밌네요.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게 얘는 좀 이쁜데 신었을 때 조금 아쉬워요. 조화가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어. 좀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이렇게 덩크 네 가지 색상 비교해봤고요.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으려나? 이렇게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짐레드 고추장색 말고 유니버시티 레드를 구하고 싶었는데 재발매도 안 하고 좀 아쉽습니다. 이 올리브가 정말 저는 드리고 싶고요. 생놀이 덩크지만 색상별로 격차도 엄청나고 리셀가도 엄청 차이가 나고 잘 고려하셔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대한민국 스니커 부분 1위 100만 유튜버 신발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힘이 납니다. 감사합니다.